갬브레 도시 라스베가스의 윈호텔이 2000년에 인수한 골프장 데저트인의 10번홀을 카피했네요. 굿샷. 굿샷. 오, 좋아. 오른쪽. 약해? 오, 약하네 좀. 와. 홈런. 오우, 와, 와 이것도 아니야. 11번 홀은 그 디즈니 맥놀리아 코스의 6번 홀을 갖다 놓은 건데요. 보시면 저 벙커가 미키마우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벙커 한번 보시죠. 아, 좋아, 이거. 좋아, 이거. 이거 좋아. 와, 이거 좋은데. 짧아? 아, 아 좋아. 좋아. 나이스. 오, 야, 또 갖다 붙였어. 좋아. 이렇게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벙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, 12번을 콜로니아 컨트리 클럽의 세 번째 홀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. 그러면은 저쪽 벙커 두 개 있는 그쪽으로 치면요. 아, 그쪽으로 치다 내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한 조금 한번 홀 넘기는 게 좋은데. 괜찮아요. 아, 좋아. 저 정도 쳐놓으면 저게 한 200, 한 3, 40 이렇게 남았지. 허벌나게 남아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번은 14번 홀 파4인데요. 그 오크몬트 컨트리 클럽의 세 번째 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. 굿샷. 오케이, 굿샷. 왼쪽 벙커만 오면 벙커만 안 가면 돼. 왼쪽 왼쪽 벙커. 굿샷. 됐어, 좋아. 좋아. 나이스 드로. 아니, 이 골프장은 그린피가 얼마예요? 주말에 아니면 지금 오늘 같은 날 주중이지. 아, 주말까지. 금요일인데 주말이야? 금토일 주말. 그래가지고 얼마인데? 70불에서 70불? 아, 60, 70불. 비싸네. 그러니까 비싼 골프장이네요. 진짜 뭘 치냐. 아, 진짜. 17 홀 파3인데 이것도 옥트리. 옥트리 골프 클럽 8번 홀을 옮겨 놓은 겁니다. 이제 그럭저럭 마지막 홀 18번 홀입니다. 그래서 어떤 풀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. 이 홀은 세계 최고의 프로투어 중 세 번째로 오래된 도랄 골프장에서 가장 어려운 마무리 홀입니다. 이 골프장은 촉박하다고 표현을 하면 촉촉하다 그럴까요? 골프장이 물론 비가 와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뭐 나무나 잔디나 이런 분위기가 아주 촉촉하고 아주 싱그러운 그런 골프장 느낌이 듭니다. 자, 왼쪽으로 해저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.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, 야, 조금이라도 당겨지면 바로 저 물로 들어가겠네요. 굿샷. 오, 나이스 드로. 이게 파4인데 이렇게 길어? 파4인데 엄청 길어 여기. 들어온다. 네. 오, 안 돼. 최고의 샷이야. 좋아. 자, 사슴이 뛰어놀고. 오.
꾹꾹꾹꾹. 내 거를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되지. 내 거 어디 갔지? 여기 있네 여기. 아 이걸 어떻게 줘? 야 돌겠다. 자 오늘 LA에서 와서 이렇게 쭉 치셨는데 어때요 오늘 이 골프장? 소감 있습니까? 소감 없어요? 아니요 소감 있죠. 소감 쭉쭉 한번. 네. 네. 너무 좋아. 골프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예, 생각보다 골프장이. 예, 그린이 조금 느려서 그렇지만 오늘 날씨도 좋고, 예, 비도 거의 비도 안 맞고. 일단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예. 예. 아주 싱그럽고. 예. 아주. 그래서 우리가 경험 못한 골프장에 와가지고, 예,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정말 그 메스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. 좋은 홀만 골라서 모아놓은 골프장이니까 아무래도, 예? 좀 재미가 있고 우리가 뭐 언제 그런 마스터스 골프장을 가겠어요. 여기서 카피 가짜라도 이렇게 치면서 만족해야지 뭐.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. 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일요일날 또 일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거기는 이제 PGA 코스죠. 아 PGA 코스? 아 그 앤서니 팀이 10년 전에 거기서 우승한 코스래잖아요. 자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자 다음에 뵐게요. 빠이. 네 안녕하세요. 네. Thank you.